때는 청나라 시대. 광서 땅에 이시성을 가진 관리가 있었다. 그는 통판벼슬을 지내고 있어 흔히 이통판이라 불리었는데 그 관직은 제일이 아니었으나 부유한 만큼은 주에서 비할 자가 없었다. 그의 집안 창고엔 항상 곡식과 진귀한 보배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고 거느린 식솔만 수십 명에 첩은 일곱이나 되었다. 하지만 하늘은 그에게 부를 내려주고 그것을 누릴 시간은 내어주지 않았는지 이통판은 스물일곱이 되던 해 어느 날 이유모를 병에 걸려 시름시름 앓더니 하룻밤새 그만 숨을 거두고 말았다. 손 써볼 새도 없이 일어난 일이라 그의 가솔들은 몹시 슬퍼해 마지 않았다. 그중 가장 서럽게 슬퍼하는 이가 있었으니 이통판이 생전 항상 가까이 두고 아끼던 충직한 노복이었다. 노복은 주인이 죽자 그의 장례를 도맡아 정성스레 준비하였다. 그러다 장례가 끝나갈 즈음 울적한 마음으로 재를 준비하고 있는데 문득 누군가 다가오더니 그에게 낡아빠진 보자기 하나를 들이밀었다. 지나가는 승려에만 보시 좀 해주시겠습니까? 남의 속도 모르고 그리 뻔뻔하게 재물을 요구하니 노복은 화가 치밀어 올랐다. 이에 그를 쳐다도 보지 않고 소리쳐 꾸짖었다. 지금 상을 준비하는 것이 보이지 않소. 썩 비키시오. 하지만 승려는 발에 못이라도 박힌 듯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는 가만히 주변을 둘러보는 듯 하더니 노복에게 물었다. 무척이나 아끼던 분인가 봅니다. 돌아가신 지는 얼마나 되었소? 3일이 되었소. 노복이 퉁명스레 답하자 승려는 손가락을 꼽으며 무언가를 생각하더니 말했다. 다행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군요. 이미 사람이 죽었는데 무엇이 늦지 않았단 말이오? 혹 주인이 다시 살아나길 원하십니까? 그러한 괴이한 소리에 노복은 그제서야 고개를 들어 승려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는 나이가 지긋한 노인이었는데 하얀 수염을 구름처럼 드리우고 눈에는 기이한 자색빛이 감도는 것이 마치 도사의 모습과도 같았다. 제게는 쓸만한 재주가 하나 있습니다. 죽은 사람의 혼을 되돌릴 수 있는 것이지요. 원하신다면 하찮은 재주를 부려 주인을 살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제서야 그가 예사 인물이 아님을 직감한 노복은 하던 일을 멈추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마님들을 이리로 모시고 올 테니 잠시 기다려 주시지요. 그러고는 급히 안채로 달려가 이 사실을 알렸다. 이통판의 첩들 또한 이야기를 듣고는 이를 기이하게 여겨 곧장 도사가 있다는 곳으로 향했다. 그런데 그곳에 이르러 보니 도사는 이미 떠나고 자리에 없었다. 내가 이를 그르쳤구나. 우리를 부를 것이 아니라 이리로 모셔왔어야지. 영험한 도사일지도 모르는 것을. 첩들은 그렇게 한동안 노복에게 원망을 쏟아붓고는 안채로 다시 돌아가 버렸다. 첩들이 그리 서럽게 우는 것을 보니 노복은 마치 자신이 주인을 죽인 듯한 기분이 들었다. 이에 도사를 찾아 무작정 집을 나섰다. 하지만 도사는 하늘로 속기라도 한 건지 온 고을을 돌며 사람들을 붙잡고 물어도 아무도 그를 본 이가 없었다. 그렇게 반나절을 헤맸음에도 도사를 찾지 못하자 노복은 이내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려 하였다. 그런데 시장을 지나다 보니 멀리 인파 사이로 도사가 사라지는 것이 보였다. 이에 노복은 힘을 다해 다른박질 쳐 그를 가까스로 붙잡았다. 어찌 그리 급한 걸음을 하십니까? 그런데 도사의 얼굴빛이 아까와는 달랐다. 노복의 손을 부딪치며 엄한 투로 말하는 것이었다. 내가 괜한 소리를 한 것 같소이다. 그 집에는 주인을 진정으로 살리고자 하는 사람이 없소. 어찌 그렇습니까? 도사께서 종적을 감추신 뒤 마님들이 슬피 우는 소리가 고을에 온통 울려 퍼질 정도였습니다.
어찌 주인나리를 살리고자 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까? 그러자 도사가 노복을 가만히 보며 천천히 입을 떼었다. 하나를 얻으려면 하나를 잃어야 하는 법이요. 무슨 일이건 이미 일어난 일을 되돌리는 것이 쉬울 리 있겠소. 이미 죽은 목숨을 살리는 것은 더더욱 그러할진데, 당신 집안 사람들을 보니 마땅히 자기 것을 내놓을 만한 자가 없더구려. 자기 것을 내놓다니. 노복은 섬뜩한 마음이 들었으나 도사가 몸을 돌려 이내 자리를 뜨려 하니 일단 그를 붙잡아 예를 갖추며 청했다. 제 주인은 이곳의 제일 가는 부호로 생전에 그 명망이 높으신 분이었습니다. 그분께 은덕을 입은 사람이 셀 수 없을 정도이고 식솔 또한 수십 명이 넘으니 어찌 자기 것을 아까워하지 않을 사람 하나가 없겠습니까? 부디 돌아가셔서 도움을 주십시오. 그렇게 사정사정 끝에 노복이 도사를 데려오자 이 통판의 첩들은 무척이나 기뻐하며 가솔들을 모두 모아 그를 반겼다. 그러자 도사가 말했다. 주인을 살리려면 저승의 법도를 따라야 하니 다른 사람이 대신 목숨을 내놔야 하오. 누가 그럴 수 있겠소? 가솔들은 몹시 놀라며 서로 눈치만 볼 뿐 선뜻 나서는 사람이 없었다. 이에 도사는 그럴 줄 알았다는 듯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고는 그대로 자리를 뜨려 하자 노복이 망설이다 나서 말했다.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 그러자 식솔들 중 아무도 그를 말리는 이가 없었다. 하나같이 슬피 울며 그에게 감사 인사를 올릴 뿐이었다. 노복이 함께 울며 말했다. 마님들께서는 아직 젊으시니 살 만큼 산 이놈이 죽는 것이 낫습니다. 주인나리의 하늘 같은 은혜를 조금이나마 갚을 수 있다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그렇게 인사를 마치자 도사가 물었다. 정말로 두려워하지 않을 자신이 있소?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그렇듯 노복이 결연히 말하니 도사 또한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에게는 진심이 느껴지는구려. 법수를 부리기 시작하면 3일 후에 그것이 완성될 것이니 남은 시간 동안 마음의 준비를 하도록 하시오. 노복은 고을을 돌며 벗들에게 소식을 알리고 일일이 작별 인사를 나눴다. 그 중엔 슬퍼하며 존경을 표하는 이도 있었지만 불쌍히 여기거나 비웃는 사람, 심지어는 조롱하는 이도 있었다. 하지만 노복의 결심은 이미 굳은 뒤였으므로 거리낄 것이 되진 않았다. 그렇게 시간은 흐르고 의식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날 저녁, 노복이 집으로 돌아가는데 길가에 관우신을 모신 사당이 눈에 들어왔다. 내일은 중요한 날이니 마지막으로 신께 기도를 올리고 가야겠다. 노복은 사당에 들어가 지전을 태운 뒤 무릎을 꿇고 간절히 빌었다. 전 이제 주인 대신 죽으려 합니다. 성제시여, 도사에게 힘을 보태주십시오. 멍청한 놈! 느닷없는 외침에 노복은 놀라 주변을 살펴보았다. 하지만 사당 안에는 그 외엔 아무도 없었다. 이에 두려운 마음이 들어 꿇어앉은 채 어쩔 줄을 몰라 하는데 관우상 뒤에서 웬 승려 하나가 비틀대며 걸어 나왔다. 눈이 먼 듯한 맨발의 승려는 노복에게 다가와 그의 얼굴을 매만지더니 허옇게 파랜 눈을 부릅뜨며 말했다. 얼굴이 안 좋구나. 큰 화가 닥쳐오는 게야. 내가 가여워 한 번만 전기를 누설해 줄 테니 절대 이 사실을 떠벌리지 말거라. 노승께서는 누구시오? 노승은 대답은 하지 않고 품에서 웬 종이봉지 하나를 꺼내 건넸다. 위급할 때가 있을 것이다. 그때 이것을 찢어보거라. 노복이 봉지를 열어보니 그 안에는 잘려있는 손톱 다섯 개와 웬 금색 줄이 들어있었다. 그런데 다시 고개를 들어보니
노인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없었다. 노복은 이를 기이하게 여기며 품에 봉지를 집어넣고 서둘러 집으로 돌아갔다. 그렇게 눈 깜짝할 새 주어진 시간은 지나가고 의식을 치르는 날이 다가왔다. 도사는 집안의 가솔들로 하여금 이 통판의 침실 안에 그의 영구와 노복의 침상을 들여 마주보게 하고 밖에는 제단을 쌓아 주술을 위한 도구들을 올려놓았다. 준비가 모두 끝나자 도사는 제단 앞에 앉아 말했다. 이제 주문을 웰 것이니 모두 제단 뒤에 모여있도록 하시오. 절대로 침소 안에 들어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러고는 노복만을 침실 안에 데려다 침상 끝에 발을 단단히 묶은 뒤 문을 굳게 잠갔다. 그렇게 노복은 어두컴컴한 방 안에 홀로 침상에 묶인 채 주인의 주검이 든 관과 마주눕게 되었다. 그러다 바깥에서 도사가 주문을 외는 소리가 들려오자 돌연 그가 누운 침상이 요동치기 시작했다. 노복은 두려운 마음을 잊으려 애쓰며 두 눈을 질끈 감았다. 조금 뒤 침상이 흔들리기가 멈추었는데 이번에는 양 귓가로 싸늘한 기운이 느껴져 왔다. 이에 살며시 눈을 떠 옆을 보니 그의 침상 아래서 웬 섬뜩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연기는 허공에 구름처럼 떠오르더니 이내 두 명의 커다란 사람의 형체를 이루었다. 침상 앞에선 두 귀신은 수레바퀴만한 얼굴에 키는 좋기 두 자는 되어 보였는데 온몸에 검고 짧은 털이 가득하고 움푹 파인 눈두덩이 사이로 푸른 눈을 번뜩이는 것이 몹시 소름 끼치기 이를 데 없는 모습이었다. 두 귀신은 이 통판의 관으로 다가가더니 벼랑간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며 관의 이음새를 물어뜯었다. 그러자 그 틈새로 사람의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두 귀신은 관뚜껑을 치우고 그 안에 손을 집어넣어 이 통판을 부축하여 앉혔다. 이 통판은 눈만 먹으로 칠한 듯 검을 뿐 병에 못 이겨 신음하던 죽기 직전의 모습 그대로였다. 나리, 정신이 드십니까? 이에 노복이 주인을 불러보았으나 이 통판은 계속해서 고통에 찬 기침만 해댈 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노복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이렇게나마 은혜를 갚을 수 있으니 소인은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이에 두 귀신들이 손을 뻗어 이 통판의 배를 문질렀다. 그러자 그의 말라붙은 입이 서서히 벌어졌다. 충직한 노복이로다. 내 덕에 내가 새 삶을 얻게 되었다. 노복은 등줄기가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시체의 입에서 나온 소리는 이 통판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이에 노복이 이 통판의 얼굴을 자세히 보니 그의 눈가엔 희미하게 자색빛이 돌고 있었다. 도사의 지시로구나. 노복은 눈앞이 캄캄해지는 듯했다. 그는 침상에서 벗어나려 발버둥 쳐보았지만 두 발이 침상에 단단히 묶여있어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었다. 두 귀신은 이 통판의 몸을 들어올리더니 천천히 노복의 침상 쪽으로 다가왔다. 그러더니 이 통판을 노복의 몸 위에 올리려 하였다. 저 시체가 내 몸에 얹어지면 도사놈에게 몸을 빼앗기겠구나. 그런데 그때 문득 노복의 머릿속에 지난날 사당에서 만난 눈먼 승려의 말이 스쳐 지나갔다. 위급할 때가 있을 것이다. 그때 이것을 찢어보거라. 이에 노복은 급히 품속에 손을 넣어
봉투를 찢었다. 그러자 봉지 안에 다섯 개의 손톱이 허공에 날아가더니 금세 형체를 바꾸어 대들보 아래 커다란 몸을 꿈틀거렸다. 그것은 금빛을 띠는 한 마리의 용이었다. 금룡은 노복을 낚아채어 대들보에 올리고는 순간 금빛 밧줄로 변하여 그의 몸을 단단히 묶었다. 그렇게 노복의 몸이 사라지니 이 통판의 몸은 아무것도 없는 침상 위에 놓이게 되었다. 그러자 돌연 밖에서 괴성이 들려왔다. 이 요망한 놈이 달아났다. 어서 놈을 잡아라. 도사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귀신들은 흉악한 손을 휘저으며 노복을 찾기 시작했다. 휘장과 이불을 거칠게 찢어밝히며 온 방을 휘저어도 손에 잡히는 것이 없자 그들은 이내 위를 올려다보았다. 이제 꼼짝없이 죽겠구나. 그러고는 노복을 향해 잽싸게 몸을 날렸다. 그런데 그때 귀가 찢어질 듯한 벼락 소리와 함께 벼랑간 천장에 구멍이 뚫렸다. 금방이라도 노복을 잡아 짓이길 듯하던 두 귀신은 힘을 잃고 그대로 바닥에 떨어져 버렸다. 벼락이 천장을 뚫고 달려드는 거인의 머리통을 쪼개버린 것이었다. 쓰러진 귀신들은 이내 연기가 되어 흩어져 버렸고 그 잔해들이 다시 침상 밑으로 빨려들어가자 그 위에 누운 이통판의 시체가 갑자기 비명을 내질렀다. 그러고는 바람처럼 다시 관으로 빨려들어갔다. 이통판의 몸이 다시 들어가니 관의 뚜껑은 저절로 굳게 닫혔다. 그렇게 귀신들이 사라지니 노복의 몸을 묶고 있던 금빛 줄은 저절로 풀어져 그를 땅에 내려주고는 뚫린 천장 사이로 홀연히 사라져버렸다. 노복이 방을 나와 급히 안채로 가보니 집안의 가솔들이 비명을 지르며 웅성대고 있었다. 그 앞을 보니 도사가 얼굴에 일곱 구멍에서 피를 쏟은 채 처참한 몰골로 쓰러져 죽어 있었다. 갑자기 하늘에서 뇌성이 들려오더니 도사가 죽어버렸네. 이에 노복이 말했다. 이놈은 주인나리를 살리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 몸을 재물삼아 주인나리의 몸에 들어간 뒤 이 집 재산을 취하려 한 것입니다. 그러고는 사당에서 기이한 봉투를 얻은 일이며 침실에서 있었던 일까지를 모두 말하니 놀라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이 통판의 시체는 예정대로 땅에 묻히게 되었고 노복은 관우의 사당에 가 감사의 제사를 올렸다. 그러고는 도사의 시체를 가져다 유황으로 큼지막하게 글씨를 쓴 뒤 거리에 널어놓았다. 요술로 재물과 여색을 탐한 자 하늘의 규율에 따라 처단하노라.